네. 몰아서 하니까. 자, 패턴 영어 9입니다. 연습도 해보셨고요. 오케이. 그래서 다솔. 오케이, 지찰받다. See a doctor 하면 되겠죠. See a doctor. 야, 아무 말도 안 하니 너? 볼륨을 약하게 놨고. See a doctor.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초이. 오케이, 너는 진찰받을 필요 없다. You don't have to see a doctor. So you don't have to see a doctor. 옛날에 doctor 스펠링 친구, 틀리는 친구도 있던데 doctor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have to, have는 원래 가지고 있다 또는 먹다 또는 어떤 시간을 보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긴 하지만 have가 그냥 혼자 쓰이는 게 아니고 have to 뒤에 뭐뭐 하다 라는 말이 오면 이때 have to의 뜻은 뭐라고 했죠? 뭐뭐 해야만 한다. 그렇죠.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의무사항을 얘기할 때 have to를 쓰는데 여기 don't가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 해서 넌 진찰받을 필요 없어. You don't have to see a doctor. You don't have to see a doctor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You don't have to see a docto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우. 그렇죠. 서두르다. Hurry. Hurry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다 같이. Anything. 그렇죠. Something도 되고요. 그 다음에 anything, something, anything. 나중에 어떨 때 something 쓰고 어떨 때 anything 쓰는지 설명드리고 나 지금 필요 없고요. Anything.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지훈이 그렇죠. 너는 아무 말 할 필요 없다. You don't have to say anything. You don't have to say anything. Okay. Something하고 nothing은 비슷한 뜻인데 여기 not이 들어있죠? not이 들어있을 때는 anything을 주로 쓴대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Okay. 그래서 다 같이 say죠. Say. Okay. 그 다음에 현영이 그렇죠. 너는 망설일 필요 없다. You don't have to hesitate. Hesitate 하면 되겠죠. 뭐 얘가 누가 이 소리 냅니까? H-E. H-E죠. Have. 그렇죠. Z 소리 누가 냅니까? S-I. S-I. T 소리. T-A. T-A. T 소리. T 소리 안 나는 E. 해서 hesitate. 망설이다겠죠. 넌 망설일 필요가 없어. You don't have to hesitate. You don't have to hesitate.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수진이. 그렇죠. 넌 그것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it.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it. 오케이. 그래서 다 같이 hesitate. Hesitate. 오케이. 그다음에 다빈이. 그렇죠. 너는 거짓말할 필요 없다. You don't have to lie. You don't have to lie. Don't have to lie. 그다음에 다 같이. You don't have to. 그렇죠. 서두를 필요 없다. You don't have to hurry. You don't have to hurry. 오케이. 그래서 다 같이.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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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e는 거짓말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짓말하다. 말하다라는 뜻도 있고 눕다라는 뜻도 있어요. 누워 있다. Lie. 여기다가 ing를 붙였을 때는 모습이 이렇게 바뀝니다. lying. lying은 거짓말하는 중인, 거짓말하는 것 이런 뜻이겠죠. 뭐뭐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또는 뭐뭐 하는 것. assessment 테스트 찾아서 꺼내놓으시고요. lie. 어? 어셋먼트 테스트만 빼줘. 오케이. 그 다음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답니다.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Worry about. Worry about. Worry about.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현영이
그렇죠. 나의 남자 형제와 나는 가지고 있다. My brother and I have 무엇을? Separate rooms. 됐습니까? Separate rooms. 서로 다른 방, 그러니까 각 방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각자의 방을 가지고 있다. Separate rooms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예, 계속해서 수진이. 그렇죠. 그래서 religious beliefs가 뭐죠? 그렇죠. 종교적 신념이었죠. 종교적 믿음, 종교적 신념이라는 얘기죠. 종교적 신념, religious beliefs. 오케이. 그럼 race가 뭐였죠? 레이스가 뭐였죠? 인종. 그렇죠. 인종이었죠. 오케이. 그다음 젠더가 뭐였죠? 그렇죠. 성별이었죠. 그다음에 differently가 뭐였죠? 다른 different고요. 다른 different. 그럼 differently는 뭐겠어요? 다르게. 그렇죠. 어찌시로 바뀐다 했죠. 어떤 different. 어떻게 differently. 어찌시로 바뀐다 했습니다. 다르게. 오케이. 그래서 불공평한 일입니다. It is unfair. 사람들을 서로 다르게 대접하는 것은 To treat people differently. 그들의 인종이나 성별이나 또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Because of their race, gender, or religious beliefs.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다음에 주의 저희가 잘 모르겠대요. 뭐죠? The memorial is dedicated to the soldiers who lost their lives in the battle. 네, 그렇죠. 선생님 왜 이렇게 했죠? Lives. Lives. The memorial. Memorial이 뭐였더라? 기념관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그 메모리얼은, 그 기념관은 선정되어 있습니다. The memorial is dedicated. 누구에게? To the soldiers. 군인들에게. 군인들은 군인들인데 뭐 했던? Who lost their lives in the battle. 그 전투에서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렸던 군인들에게 헌정되어 있습니다. 전쟁 기념관이란 말이에요. 자,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The memorial is dedicated to the soldiers. The memorial is dedicated to the soldiers who lost their lives. Who lost their lives in the battle. In the battle. 이라는 문장이었고요. 계속해서 다빈이 오케이. Fair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F-A-R-E. 그렇죠. 이 fair는 뭐 하답니까? 잘 지내다, 잘 해내다. 그래서 sank가 뭐였더라? 그렇죠. 침몰했다. 뭐에 무슨 이형? sink의 과거형. 그렇죠. 그 다음에 pirate이 뭐였죠? 해적이죠. 그 해적들은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The pirates did not fare well. 그들의 함선이 침몰한 다음에 After their ship sank. 배가 침몰했는데 잘 지낼 리는 없겠고요. 현정이 했나? 오케이. I like to play fair so I don't cheat. 그렇죠. 나는 공평하게 게임하는 걸 좋아해. I like to play fair. 그래서 나는 속임수를 안 써. So I don't cheat. 맞습니다. 오케이. 시험 칠 때 여러분들이 부정행위하는 걸 한국 사람들은 컨닝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한다? cheating이라고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컨닝 콩글리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지훈이 안 했지? 잘 모르겠어. 지금 잘 모르겠대요. 여기 들어갈 말만 얘기하면 뭐죠? treat. treat이죠. treat.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fairly가 뭐지? fairly. 그렇죠. 공정하게, 공평하게 말고. 공평하게. 그 다음에 remember는 뭐 뜻이죠? 그렇죠. 기억하다. 그러니까 나의 선생님은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My teacher always remembers. 각각의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접해야 한다는 것을 to treat each student fairly. 그러니까 my teacher always remembers to treat each student fairl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솔. Gender. 잘 모르겠대요. 뭐죠? Equality. 그렇죠. Equality spelling들 많이들 틀리셨던데 아직. Equal 소리 누가 내죠? A-L Equality 하면 되겠죠. Equality.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Same rights가 뭐죠? Same rights. 같은 권리. 같은 권리. Same rights. 같은 권리. Opportunity가 뭐였죠? 기회. 그러니까 그래서 성평등은 줍니다. Gender equality gives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men and women 같은 권리와 같은 기회를 the same rights and opportunities. 그렇습니까? 오케이. 어떤 회사에서 뭐 신입 사원을 뽑는데 뭐 남자만 뽑을 거예요. 이러면 뭐가 없는 거야? Gender equality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런 회사는 불매 운동을 해야 되겠죠. 예, 어디 그랬어? 다빈이. Okay, 그래서 스테이지가 뭐였죠? 무대. 그렇죠, 무대였죠. Deliver는 뭐였더라? 전달하다. 그럼 얘는 세 번째 여성이니까 입장 맡겨졌듯이 뭐든 전달된. 그러니까 a group of people은 한 그룹에 한 집단의 사람 이런 거 뭐 그룹 of people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연설은 말입니다. A speech is a talk. 모델은 deliver to a group of people. 주로 어디에서? Often from a stage. 주로 무대 위에서 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말을 보고 연설 speech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훈이. 뭐죠? Peaceful. P-E-A-C-E-F-U-L. 그래서 fighting이 뭐죠? Fighting. 싸우는 중인도 되고 싸우는 것. 싸움이라고 하면 되겠죠. 싸움. Gathering이 뭐였죠? Gathering 뭔지 기억나는 사람? 그렇습니까? Gathering. 네, 그래서 싸움이 흔적이 없었습니다. There were no signs of fighting. 그 평화로운 모임에선 at the peaceful gathering. 그러니까 there were no signs of fighting at the peaceful gathering. 네, 그래서 close sentences. 말하기 시험 쳐봤고요. 대부분 잘 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없긴 하지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서 close sentences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오케이. 여기서 일단 읽어볼까요? Just right or proper 라는 뜻도 있고 in agreement with the rules or what is expected 누가 뭐 했더라? 그렇죠. fair 했죠. 그러니까 공정한 fair 좀 fair. 그럼 이 녀석 한번 읽어볼까? Set or kept apart. 오케이. Set or kept apart 가 뭐였더라? Separate 였죠. set or kept apart 가 뭐였더라? 분리된 떨어져 있는. 그래서 얘가 뭐였다?
separate. Several capital parts separate. Okay,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Something that represents the body, a memory of a person, place, thing, or event. What is something that represents? Something that represents the memory of a person. The memory of a person. Place, thing, or event. Place, thing, or event. 제가 뭐였죠? Memorial. Memorial이었죠. 그래서 됐습니까? Okay, represent는 나타내다, 표현하다. The memory of a person. The memory of a person. 사람에 대한 기억. 그렇죠. 어떤 사람에 대한 기억. Memory of a person. Place가 뭐였더라? 장소. 장소. Thing은 뭐였더라? 어떤 거. 어떤 물건, 물체, 어떤 것. Event가 뭐였더라? 이벤트. 사건. 됐습니다. Okay, 그래서 메모리얼은 어떤 것이죠? 어떤 것은 어떤 것인데 뭐 해주는, 나타내주는, 표현해주는, 보여주는, 뭐를 보여준대요? Memory of a person's name, thing, or event. 그래서 독립기념관은 이 중에서 person이에요, place이에요, thing이에요, event이에요? 독립기념관 person, 물론 그 안에 person도 있지만 이벤트에 대한 거죠. 그렇죠? 뭐라고 불리는 독립 광복이라고 불리는 이벤트에 대한 메모리얼이죠. 맞습니까? 네. 예,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김홍도 기념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주도에 가면 저거는 뭐예요? 메모리얼버 person. 맞습니까? 예, 이것을 보고 메모리얼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오케이, 그다음 거 읽어볼까요? Proper in agreement with the rules or what is expected. Okay, just가 뭐였더라? 뭐 방금 단지 이런 뜻도 있지만, 그렇죠, 공정한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un 쓰고 unjust 하면 불공정한이었죠. 불공정한 unjust. 올바른 right. Right은 우리 책에서 그동안 right이 올바른 이란 뜻, 여기는 right이 올바른 이란 뜻으로 쓰인 거죠. 하지만 same right 할 때 right은 뭔 뜻이었더라? 권리. 저기는 올바른 이란 뜻도 있고 권리란 뜻도 있고, 그럼 proper는 기억나는 사람? 적당한이었고 적당한 proper. 아, 이게 그다음에 agreement가 뭐였더라? agreement. 동의. 그렇죠, 동의 합의였죠. 동의하다. Agree. 동의하다, agree. 동의합의, agreement. 자, 룰이 뭐였더라? 규칙이었어, 규칙. 어떤 규칙이나 또는 기대되는 뭔가에 대한 합의. 이런 걸 보고, fair, 공정한이었고요. 그 다음에서 읽어볼까요? Not just honorable or fair. Hono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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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Honorable은 명예가 있는 뭐 이런 뜻이었어. 그럼 not honorable 하면 명예가 없는 거겠죠. 명예롭지 않은 not honorable. 정당하지 않은 not just. 공평하지 않은 not fair. 그래서 얘가 누구였더라? Unfair였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부터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읽어볼까요? A formal talk given in front of an audience. 쓰는 뭘 것 같아요? A formal talk in front of an audience. A formal talk given in front of an audience. 이게 뭘 것 같아요? A formal talk given in front of an audience. 그렇죠, speech죠. Very good. 잘 맞췄습니다. 얘는 바로 스피치였습니다. 그럼 얘가 왜 스피치가 되는지는 살펴보면 되겠죠? 오케이. 어디언스는 몇 번 나온 것 같은데 어디언스가 뭐였더라? 청중, 관중. 그렇죠. 청중이나 관중을 어디언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토크도 봤죠? 토크가 스피치하고 동의어로 봤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프런오브는 알고 있어요. 인프런오브가 뭐였더라? 박수. 그럼 in front of an audience 하면 뭐겠어요? In front of an audience? 청중 앞에.
그렇죠. 사람들 앞에 in front of an audience. Give는 누구로부터 온 것 같아요? Give. 그렇죠. 그럼 give의 몇 번째 녀석일까? 세 번째죠, 세 번째. Give, gave, given. Give가 주다니까 얘는 그렇죠. 받은이죠. 어떤 식입니까? 아, 주어지는 아니고 주어지는 그러니까 formal 하면 formal 하면 뭐 정식적인 이런 뜻이 정식적인 아주 뭐 표면적인 뭐 그러니까 뭐 양복 같은 걸 보고 formal wear라고 해서 formal wear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연설은 뭐 연설하는데 올라가가지고 야 너 오늘 점심 먹었어? 응?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formal 하지 않은 거죠. 이건 연설하는데 올라가서는 아주 정중한 이야기, formal talk 해야 되죠, formal tal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peech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formal talk. Formal talk. Given in front of an audience. Given in front of an audience. 이건 뭐였다? Speech. Speech 였다. 오케이, 그 다음 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The condition in which everyone has the same rights. The condition in which everyone has the same right는 뭘 것 같아? Opportunity일 것 같아. Nice guessing, but not correct. Wrong. Condition in which everyone has the same right는 뭘 것 같아? Condition in which everyone has the same right. The condition in which everyone has the same right. 뭘 것 같아? Very good. 그렇죠. Equality. 그렇죠? Equality가 뭐였는데? 우리말로? 평등. 그렇죠. Equal, equality. Equality. 그러면 얘가 왜 equality인지? Condition이 뭐야? Condition이 뭐야? 상태죠, 상태. 어떤 상태. 그래서 평등은 상태입니다, 상태. 어떤 상태. 상태는 상태인데, 누가 뭐 한대요? Everyone 해자 안돼요. 그래서 뭐를 해자하고 있대요? The same rights. Same rights. 모든 사람들이 뭐를 갖고 있는 같은 권리를 갖고 있는 상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권리가 있는. 나에게는 뭐 나에게는 앞에 앉을 권리가 있어. 너는 앞에 앉을 권리가 없어. 이런 것은 평등한 거예요. 평등하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앞자리에 앉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뭐 자기의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어떤 회사에 지원한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지원을 채용하는데 뭐 눈이 한 개만 한 개인 사람만 와라. 뭐 이러면 그 평등이 아니겠죠. 그렇죠? 아무도 시험 칠 수 있는 사람이 없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누구에게는 everyone has the same rights in condition을 보고 equality 평등이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상태 the condition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시작한대요. 상태는 상태인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in which everyone has the same rights가 뭐였다? equality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보기 헤이 보이죠? 읽어볼까요? To act or behave toward in a particular way. To act or behave. 얘들아 오늘 본 것 같아요. Toward 너무 좋았고. 그래서 in a particular way를 모른다 그치? 네. 뭘 것 같아? 담임이. Act or behave toward in a particular way. 이 verb라고 써있으니까 무슨 시죠? 맞아, 시죠. 좀 더 생각해보시죠. 뭘 것 같아, 시죠? Fair? Fair일 것 같아. Fair는 하다시가 아니잖아. 네. 아니, 진짜. 뭐지? 아, 뭔데? Very good.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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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시 뭐 뜻인데? 처리하다, 대하다. 그렇죠. 대접하다, 대하다, 처리하다, 대우하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럼 이제 particular만 하면 되겠다. particular는 특정한, 특정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ct는 뭐 하다도 act, 행동하다, behave 뭐 하다, 행동하다. 그러니까 toward는 누군가를 향해서 이런 뜻이죠.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내가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만 만나면 내가 이렇게 뺨을 탁 때려. 야 반가워 이 자식아. 그럼 그 친구를 내가 그렇게 treat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대우하다 대접하다 treat. 알겠습니까? 이 녀석은 treat이었습니다. treat의 영역구비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나? act or behave toward in a particular way. particular 하면 특정한. 알겠습니까? 콕 집어서 어떤. particular. particular. 됐습니다. particular. to act or behave in a particular way. 특정한 방식으로 in a particular way. 행동을 하는 거. treat, 대접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 짧네. 읽어볼까요? To get along은 뭘 것 같아? fair. 그렇죠. to get along은 뭐였다? fair. fair. fair인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죠. 네, 잘 지내다. proceed라는 단어도 같이 배웠습니다. proceed fair. 잘 지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The pirates, 뭐, the pirates didn't fare well after their ship sank. 갈 때 fair 나왔었죠. fair. 잘 지내다. get along. 뭐 하다. 잘 지내다. 그렇습니까? You have to get along with your friends. 이러죠. You have to get along with your friends.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치? You have to get along. You have to. 아까 했던 거 뭐였더라? 뭐 해야만 한다. You have to get along. 너는 잘 지내야만 한다. 잘 지내야만 한다. With your friends. 누구랑? 너의 친구들과. You have to get along with. You have to fare with your friend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일단 읽어볼까요? Without physical fighting, don't be alone. Okay, 그래서 얘는 physical. 혹시 뭔 뜻인지 아는 사람? 몰라요. 잘 모른다. 어? T? 어, 그 다음에 얘는 non-violent. Non-violent. Without, 뭐 모르게 너무 많다 그랬지. Without. 근데 without이 뭐였다? Without. 뭐뭐 없이. 뭐뭐 없이. Without physical fighting. 이란 뜻도 되고 non-violent 잘 되는 거. 어? 어떻게 알았어? 파이팅 나오길래 여기에 파이팅 나왔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peaceful. peaceful이 뜻이 뭔데? peaceful. 평화로운. 왜? 어? 애들이 신기해? 맞추는 게? 얘, 너 니들 하는 거 똑같은 거 했어, 그냥. 그 뭐지? 걔, 얘들이 이걸 그냥 맞추겠냐? 그동안 words in context 했지. close sentences 했지. 아, 오, 그리고 words in context 이런 거 안 해도 다 맞출 수 있었던 거죠. without physical 하면 신체적인 또는 신체적인 다툼 없이 됐습니까? 신체적 다툼 없이 without physical fighting 됐습니까? 그러면 non-violent하고 violent는 반대말 관계겠죠? 네. 그럼 violent는 뭘까? 몰라요. 폭력적인 거죠. 됐습니까? 폭력적인 violent 비폭력적인 non-violent 어? 비폭력적인 가르쳐줬어. non-violent. 네. 어? 육체적 싸움 없이 가르쳐줬어. 육체적 싸움 없이 without physical fighting. non-violent는 평화로운 peaceful였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일 확인 시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separate pairs 가 볼까? separate pairs 분리된 해적들? 아, pirate 실증 pirate 아니야 한 그렇죠 한 쌍을 pair라 그러죠 그래서 나의 뭔가는 분리된 한 쌍이네요
분리된 한 쌍은 분리된 한 쌍인데 뭐 중에서 Of shoes 당연히 뭐예요? Boots and sneakers 네, 부츠는 뭔지 알 거고 스니커는 뭐예요? 스니커 양말 아, 삭스? 네, 나의 부츠랑 운동화는 각자 따로따로 같은 거 한쪽은 부츠 신고 한쪽은 운동화 신을까? 아니요 아니죠 부츠 신을 땐 양쪽 다 부츠 신고 그 다음에 운동화 신을 땐 양쪽 다 운동화 신어야죠 그래서 뭐? 그래서 무슨 페어라 그런다? Separate pairs 아? 나의 부츠와 운동화는 각각의 한 쌍, 한 쌍이다. 한 켤레다. 각각 떨어져 있는 한 켤레다. 뭐 중에서? shoes. 신발 중에서. pen and pencil. shirt and pants. pants가 뭐예요? pants. 바지요. pants 아니구요. 그니까. 미안. 그래서 나의 부츠와 운동화는 그러니까 신발 중에서 서로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한 켤레다. My boots and sneakers are separate pairs of shoes. 아.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어요. 이 때문에 짜증나죠. Appropriate. 발음 버리고 Appropriate. 뭐라고요?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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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priate는 proper하고 같은 말이에요. proper가 뭐였더라? 몰라. 영역 풀이할 때 나왔는데. 그렇죠. 그런 정도. 적당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가가 would be the most appropriate 하더라. 뭔가는 아마도 would는 뭐뭐일지 몰라 이런 말 뜻인 거죠. 아마 가장 적당할 것 같아. For a memorial. 뭐로써? 기념물로써. 뭔가가 기념물로서 제일 적당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토이는 뭐예요? 장난감. 그렇죠. 기념관 가면 장난감 막 있죠? 그렇죠? 머신은 뭐예요? 머신. 기계. 스태츄는? 스태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몰라요. 뭐, 찍어서 봐, 찍어. 스태츄는 The Statue of Liberty라고 했죠. The Statue of Liberty. 자유의 여신사. 그래서 스태츄가 뭐야? 자유의 아 여신사 조각상 아 뭐야 그래서 에이요 조각상이 아마 제일 적합할 것 같아 for a memorial 뭐로써 기념물로써 the statue would be the most appropriate memorial 됐습니까? 예, 조각상이 아마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A statue would be the most appropriate. 뭐로써? For a memorial. 조각상으로써. 됐습니까? 오케이. 지우야, 너무 이거 적고 하지 마. 영어 공부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그거는 뭐 쓰기 시험 치고 할 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많이 듣고, 많이 소리 내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if you are fair you are probably 하고 있네요 일단 if you are fair는 뭔 소리야 if you are fair 네가 만약 공정하다면 그렇죠 네가 만약 fair 하다면 if you are just if you are honest 뭐 이런 거죠 그니까 네. yeah, you are probably probably는 혹시 아는 사람 뭐 별 중요한 뜻은 아니지만 아마도란 뜻이고 그니까 아마도 maybe 하고 할거 같은 말은 maybe 띄어 쓰면 안 됩니다 이 maybe는 아마도 만약 네가 공정하다 아마도 selfish 할 것 같아 selfish 이거 뭘까 selfish 만약에 공정하다면 이기적인 겁니까? 집밖에 모르는 겁니까? 아니요 오케이 dishonest 뭐죠? dishonest 공정하지 않은 솔직하지 않은 네 그럼 honest 솔직한 당연히 솔직하네 그 다음은 뭐? honest if you are fair, you are probably honest 그럼 네가 공정하다면 넌 솔직할 거야 그러니까
만약 네가 공정한 사람이라면 if you are fair 너는 아마도 솔직할 것 같아 you are probably honest 됐습니다 네 선생님 왜 녹음하기 숙제 같은 걸 올라갈까요? 내가 뭐라 솔직하게 열심히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자꾸 보였어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n unfair law is not 어떻게 되네요? an unfair law 일단 an unfair law가 뭐예요? an unfair law 불공평한 법 그렇죠 불공평한 법이죠 오케이 그러면 well written은 뭐야 well written 잘 쓰여져 있는 글자로 잘 쓰여져 있는 글씨로 또박또박 써여 있는 글자가 잘 써진 할까요 글자가 잘 쓰여 있는 just 공평한 공정한 legal 잘 모르죠? legal 그럼 legal action 한번 볼까요? legal action 합법적인 action 행동 그러니까 illegal action illegal action 불합법적인 불법적인 행동 네 그러니까 그러면 an unfair law is not well written 여기 not 있으니까 불공평한 법은 글씨가 또박또박 안 써져 있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불법적인 불공평한 법은 공정하지 않은가요? 아니요 공정한가요? 아니 불공평한 법은 불공평한 법은 공정해요? 아니요 여기 우리가 읽어본 책에 나왔던 차에 뭐 나왔던 법 중에 불공정한 법이 하나 있었죠. 어? 어떤 불공정한 법이 있었나요? 그 중에 차별하는 법 중에 어떤 법 규정이 있었어? 백인은 앞에 앉을 수 있고 흑인들은 꼭 뒤에 앉아야 된다는 법이 있었죠. 네. 그 부분 공정한가요? 아니요. 공정하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법은 합법적이지 않은가요? 합법적이죠.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 그렇게. 법에, 흑인은 버스 뒤에 앉아야만 됩니다라고 써있어. 그렇죠? 그러면 어떤 흑인이 뒤에 안 앉고 앞에 앉았어. 공정하지 않은 법을 어긴 거지만 그건 어떤 행동이야? 불법적 행동인 거죠.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법이 다 공정한 게 아니야! 법이라고 해서 다 공정한 게 아니란 말이야. 법 중에서도 어떤 법이 있다? Unfair law가 있는데 그것은 공정하지 않은 거지 합법적이지 않은 게 아닌 거죠. 답은 not just 공정하지가 않다. 그렇습니다. An unfair law is not just. 그렇습니다. 네, 불공평한 법은 공정하지가 않다. An unfair law is not just.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앞으로 시너님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시너님이 뭐죠? 시너님? 비슷한 말, 그렇죠. 같은 말 그렇죠 이거의 시너님의 반대말은? 바쁘지 됐습니다 시너님 같은 말 오케이 그러면 뭔가는 같은 말이 아니래요 is not a synonym 뭐를 위한 for speech 그러면 스피치하고 같은 말이 아닌 걸 고르란 말이지 네 그쵸? 그럼 talk은 뭐예요? talk 말하다 말하다도 되고 연설도 되죠 네 그러면 스피치하고 talk하고 시너님입니까? 네 맞죠 그렇습니까? lecture가 뭐였죠? 강의 그렇죠 강의 그렇습니까? 맞죠 같은 네. 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conversation이 뭐길래? 몰라요 대화 예, 연설은 서로 주고받고 합니까? 연설하는데 앞에서 막 얘기하고 있으면 저쪽에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막 대답하고 이게 연설입니까? 연설은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한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답은 conversation이죠. conversation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까? 하지만 여기 있는 스피치나 토크나 렉처는 그냥 한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개념적인 것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 좀 어려워. Equality is not a synonym. 이번에는 equality에 뭘 찾으래요? synonym이 아닌 거, 같은 말이 아닌 걸 찾으래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뭐? Fairness. Freedom. 그러니까 equality는 평등이죠. Justice는 뭐예요? 정의, 평등, fairness, 평등, freedom은 자유. 자유하고 평등이 같은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7번 When I am angry at my sister. 나 뭔 소리? When I am angry at my sister. 내가 my sister에게 화가 났을 때 I sometimes treat. 내가 때때로 sometimes 때때로죠. 때때로 treat 뭐 한대요? 대한다. 대접한다. 누구를? 그녀를. 어떻게? 프로리하게. 프로리 어찌? 평편없이. 막 화가 났는데 막 잘, 아 그래 잘했어 그래 고마워 하면서 막 잘 대해줍니까? 아니면 평편없이 대답합니까? 평편없이 대답합니까? Loving really가 뭘까? Loving really. 사랑스럽게. 너무 자랑스럽게. Exception하고는 예외적으로. 너만 따로 뭐 해줄게? 그러면 Exception하고. 너만 특별히 뭐 해줄게? Exception하고. 이건 뇌물받은 사람한테 하는 거죠? exception 이라는 건 ride 받은 사람. 그 다음에 fair is not a synonym. fair는 또 fair의 뭐 synonym이 아닌 걸 찾으라죠. fair와 같은 말이 아닌 거.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겠어? stop. fair. fair가 잘 지내라니까 proceed, get along 다 봤었죠. 그 다음에 at a peaceful meeting 뭘까요? at a peaceful meeting. 평화로운 미팅에 미팅에서 만남에서 평화로운 만남에서 no one 그 누구도 another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안 한대요. 네. 평화로운 모임에서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뭘 안 할까요? It's a lie. 그렇죠. 어택을 안 하겠죠. 어택 뭐 하다? 공격하다. 그렇죠. 평화로운 모임에서 누구 공격하겠어요? 어택 하겠어요? 아니요. 갑작스러운 공격? 갑작스러운 공격 영어로 뭐죠? Sudden attack.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다. 게임에서.